자, 이번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6탄입니다. 16탄. 이번 종목도 대기업 종목이고요. 큰 자본금을 갖고 계신 분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 두 채씩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자,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좀 작아도 나는 1000%까지는 아니어도 100%든 200%든 300%든 나는 수익률이 1000%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안전한 종목, 그런 종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특성이 자본금은 여유는 있는데 내 자산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고소득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원하지요. 자,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또한번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대기업이고요. 뭐, 회사의 업력이 수십 년 동안 단한 번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낸 적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회사의 사내 현금 흐름 빵빵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이 주식을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참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 집한채 갖고 있으면서 20억, 30억, 아니면 10억씩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10억 원을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1000%면 1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면 200억이 되는데, 뭐, 제 추천비, 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절대 비싼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다 받아먹고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무료로 추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자, 추천비용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2천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제 사회환원금 1천만 원 해서 합이 3천만 원을 제가 매달 여러분들한테 지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바로 무엇인가?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미친 사기꾼 같은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자,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제가 포스트가 공지창에 걸려져 있는데요. 이 동영상이 50% 사회 환원하는 그런 CF인데 SBS 전국 CF 방송 내용입니다, 이게. 자, 이때 글쓸 때가 13년 전이니까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19년 됐네요. 얼추 20년 전 이야기, 그 CF를 만들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아, 붉은 태양이 원하는 세상,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남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오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믿게 되시면서 제 동영상에 귀가 쫑긋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사회 50%에 환원을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저희 이 법인채에서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지금 세 번째 배당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연 6%입니다. 삼성전자도 2%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연 6%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1인 주주가 돼서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 이 내역이 1년, 2년 동안 지속이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국민기업 관성이 계열사를 만들게 됐을 때그 계열사는 비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꽉꽉 채워지는 그런 꿈의 기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오랜 꿈이 20년 전서부터 제가 마음속에 칼을 갈았던 그 기업이 이제 법인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외환위기가 올수 있고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이 구간에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반토막이 나고 열토막이 날 때에 제가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사회환원금 50%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하겠다. 이 금융위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50%를 환원을 받게 되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반성은 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활동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하기 위한 홍보 작업을 여러분들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무작정 드릴 수는 없으니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하늘이 여러분들한테 내려주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라. 그래서 제가 명목 없이 아무한테나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 1000%, 2000% 수익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최하 500만 원을 받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면 바로 그 다음 달, 이 매달 25일날 여러분들은 500만 원 플러스 제가 지원해 드리는 사회 환원 배당금 50% 해서 250만 원에서 합 750만 원을 매달 25일날 지불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이 왜 1000%, 최하 1000% 종목인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그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의 과거를 보시면 되죠.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자, 이 500탄 모음집이 한국 화장품 제조 303탄 1938%, 제일파마 홀딩스 1100% 304탄, 델콘 상한가 1250% 505탄. 자, 이렇게 최하 1000%서부터 많게는 5000%까지 터졌던 이 종목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생겼는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년을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3년을 하락을 하고 2년 동안 바닥을 길 때에 이제 바닥을 기고 턴 어라운드 해서 수익이 터지는 구간에 저희 카페에서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500개 종목을 다 골라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싹쓸이해라. 어떤 사람은 10종목 샀고 어떤 사람은 50종목을 샀고 그렇게 해서 이 대박이 터졌던 종목, 이 종목이 이제 세계 이 서브프라임 사태 IMF보다 더큰 위험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종목이 5토막, 10토막씩 나는 거거든요. 금융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구조가 좋고 영업이익이 좋고 회사의 업력이 수십 년 동안에 경제 위기가 수도 없이 와도 잘 지켜나갔던 그런 회사들만 선별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2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제16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제가 추천했던 서브프라임 사태 대박이 터졌던 이 기회가 이제 또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 천천히 들어가서 한 종목, 두 종목씩 자료를 보시면은요,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고, 추천했던 날, 추천 이후에 분석 시황, 그리고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카페 회원님들한테 홀딩을 하라고 하는지 그 분석 자료를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보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날 이렇게 미국 다우지수가 엄청난 130년 만에 폭락이 왔던 거, 이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날짜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자, 2월 26일 날 아침 7시 56분인가 그렇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새벽에 제가 매일 해외 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보고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매일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날 월가 애들의 포지션이 하방 포지션으로 엄청난 물량을 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생이 됐다. 이거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월가 애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아침에. 2월 26일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급락장이 올 것을 예측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매일 S&P가, 다우지수가,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는데, 저는 바로 요날 금융위기가 오는 날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분석 시황을 올려드렸던 이 자료를 보시면 제 실력이 월가 애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요.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국민기업 관성이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돌파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올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해외 선물 파생시장의 이 수익률이 주식회사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시총 1위 삼성전자 뒤집어 까는 거몇년안 걸립니다. 삼성전자의 연 영업이익이 20%도 안 돼요. 근데 제가 1년에 올리는 수익이 수백 프로입니다. 이 상장사는요, 지명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얼만큼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시총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잔 먹고, 두고 봐라, 국민기업 관성이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재계 서열 1위가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몇날 며칠이 걸리는지 내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서 여기서 해외 선물 수익금을 누적 수익금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수익률을 보시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게 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16탄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참고적으로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의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하고, 국민연금이 주가만 하락하면은 이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5만 2천 원입니다. 자, 잠재 자산이 무엇인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5년 전서부터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잠재 자산입니다. 그 잠재 자산에 대한 이론을 온라인상에, 카페에, 그리고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한 사람, 그렇게 설파를 시작한 창시자가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게 금융시장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세상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는 경제 이론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5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종가가 지금 2만 7천 원입니다. 2만 7천 원. 이제 내일이면 2만 5천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2만 5천 원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창사 이래 최고가 7만 원을 찍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놓은 5만 몇천 원을 뭐한 30, 40%더 추가 돌파를 한 거죠. 여기에서 추가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뭐 2만 한 몇천 원대인데, 뭐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내일이면 뭐한 2만 5천 원 찍을 것 같아요. 2만 5천 원을 찍게 될 텐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2만 5천 원을 찍으면 거기서 다섯 토막만 나도 5천 원입니다. 대한민국 시총 1위도 몇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엄청난 주식이라고, 이 종목이 혼자서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대한민국 1900개 종목이 무조건 7토막, 8토막이 난다. 뭐 삼성전자는 뭐 한 4토막 날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떨어질 것 같냐고요? 안 떨어지면 제 손에 장을 쥐죠. 자, 이번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돈 많은 서울에 강남에 있는 큰손들이 주식 투자하느냐고 지금 정신 없으신데 그 사람들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삼성전자 몇 토막 나요? 삼성전자가 왜몇 토막이 나느냐? 종합주가가 빠지는데 제일 먼저 흔들어 제끼는 종목이 삼성전자를 흔들지 않으면 종합주가가 급락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200포인트, 2600포인트 가던 이 대한민국의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를 찍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흔들지 않으면, SK하이닉스를 흔들지 않으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삼성전자가 몇 토막이 난다는 건, 몇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나홀로 고공비행을 하겠는가? 자, 다음 주 월요일날 25,000원이면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IMF가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다섯 토막 납니다. 다섯 토막 나면은 5, 5, 25, 5,0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5만 몇천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이제 끝나고 정부에서 이제 재정정책을 펴서 경기 활성화를 하게 될 때에 이 종목은요, 특혜를 또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자산이 더 늘어나겠죠. 금융위기 이전에도 자산이 5만 5천 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5천 원만 따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요,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먹고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1000%는 깔고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천 원에서, 이 종목이 5천 원에서 그냥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냐? 이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도 세네 토막 나는데? 그러면 여섯 일곱 토막만 나도 이 종목은 3,000원을 찍느냐 2,000원을 찍느냐 그런 밑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2,000원 찍으면 그냥 2,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잠재자산만 따먹어도.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대기업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추천 비용을 2천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2천만 원에 제가 사회 환원금을 1천만 원 얹어서 3천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내일 딱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셔서 제 이야기대로 경제 금융위기가 온다면 언제 온다는 얘기 지금 안 하잖아요, 다들. 월가에서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금융위기는요, 종합주가 고점에서 금융위기다 그러면 어떤 놈은 대응 못 합니까?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왜? 월가 애들이, 돈 있는 애들이 개미들 돈을 뺏어먹는데 미쳤다고 최고 고점에서 야, 이제 지금서부터 금융위기다? 이러고서 터트리고 하락장 시키면 걔네들이 무슨 수로 돈을 벌어먹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종합주가가 더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종합주가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고 싶어도 배팅을 못합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은 하락장이 오면 돈 벌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딱한 주만 사셔서 매일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5,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세요. 그리고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금융위기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회복이 돼서 회복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또 빠지네. 그러면서 점점점점 제 이야기가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야, 내가 1000% 최하 1000%. 운 좋게는 내가 3000%까지 먹을 종목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구나. 이 노다지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이 종목을 단한 주라도 사기 위해서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고, 골프 치던 것도 끊으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매일 5만 원, 10만 원 노가다 현장에서 하루 품값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1000%, 2000% 정말 대박이 터져서 훗날 제가 상장 회사를 인수를 해서 국민 기업을 만들게 되면 국민 기업이 상장사로 들어가는 날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미래에 우리 대주주 회원님을 제가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아무도 몰라서 지금 파리도 없습니다. 이 카페에 보면 파리도 안 보여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쓰시면서 저랑 인연을 맺으십시오.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붉은 태양을 여러분들은 지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붉은 태양 차관성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이 동영상 클릭하시면 동영상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 대한 진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닿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 손을 잡으러 오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산이 10배, 20배 늘어나게 되는 엄청난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